한국엔 기어탱스, 영국엔 파이낸셜 타임스, 한국엔 디지털 타임스. 저희도 이제 코로나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대외 활동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외 활동을 많이 줄이고 올 한 해는 이제 내부 활동에 굉장히 많이 집중하는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장세가 내부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부 역량을 많이 이렇게 강화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뭐 솔루션 관련해서도 그렇고 최근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이 이제 대외적으로 이렇게 어나운스가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 준비했던 많은 그런 뭐 준비의 결과, 우리 최근에 이제 연말쯤에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십도 이제 어나운스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실제로는 이미 논의를 그냥 최근 1, 2개월 사이 한 게 아니라 올 초부터 논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형태로 저희가 또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관계에서 또 기여하고 또 같이 협업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었었기 때문에 논의만 반년 이상을 했으니까요. 네, 다만 이제 그거를 시장에 이제 어나운스 한 게 이제 최근에 파트너십을 이제 체결하면서 이제 어나운스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SAP하고도 네, 이번에 최근에 이제 그것도 다 기사화됐던 것입니다만 저희가 SAP 팀이 이미 내부에 운영한 지는 벌써 그 팀이 3년 정도 넘었고요. 그래서 SAP on AWS라는 이제 즉 클라우드 기반 위에서의 SAP 서비스를 3년 전부터 저희 전담 팀을 이제 꾸려서 왔고 현재도 실제 그 저희가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클라우드 기반에서 운영하고 있는 SAP 고객 수가 이미 20개 기업이 현재 있으십니다. 국내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SAP 고객 중에서 저희가 현재 제일 많은 레퍼런스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국내뿐 아니라 미국이나 또 중국형 서비스로도 지금 서비스를 SAP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는 이제 막 문어바식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약간 문어바식이라기보다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저희가 그냥 클라우드 MSP 역할로만 갔기 때문에 고객과 저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있으시고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한 또 리셀러 겸 또 매니지들을 제공하는 MSP 사업자가 있고 그 다음 레이어는 이제 고객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어찌 보면 저희가 벤더와 고객 사이에서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 제공하는 이제 파트너 역할을 이제 했다면 최근에는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파트너사가 되겠습니다라는 말씀 계속 드렸던 것도 입장이 이제 고객사에 더 가까워진 겁니다. 이제 고객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클라우드도 저희가 도입하고 마이그레이션하고 컨설팅하고 또 디플로이하고 운영해드리는 거지 이제 클라우드를 리셀하기 위해서 고객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 고객의 어떻게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뭐 비용도 절감하시고요. 또 글로벌라이즈 하시는데도 저희가 또 기여하고 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처럼 그 IoT 이런 여러 가지 그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들도 같이 공급해서 이제 기존에는 못하셨던 것들을 개선하거나 이제 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저희가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파트너라는 게 이제 클라우드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뭐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 클라우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빅데이터, 인공지능, 뭐 IoT, 머신러닝 이 많은 주제들이 다 클라우드 기반 위에서 어떻게 보면 역할이 극대화되는 될 수 있는 그런 제 영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클라우드부터 시작해서 그 상위 모델에 돼 있는 그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까지도 같이 딜리버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기사화되어 있는 서울대병원만 하더라도 저희가 클라우드 공급했습니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슈퍼브라는 이제 그 의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공급한 겁니다. 그 기반에는 클라우드가 있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도 당연히 공급하지만 그냥 인프라 컴퓨팅 파워를 공급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빅데이터 분석부터 또 그걸 그냥 데이터만 모아있는 빅데이터가 아니라 이걸 의료 정보를 분석하시고 재가공하시고 연구하실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까지를 저희가 다 개발을 한 겁니다.
저희는 그냥 클라우드 공급하고 개발은 다른 곳에서 한 게 아니라 클라우드부터 플랫폼, 어플리케이션까지를 저희가 원스톱으로 다 공급을 한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 케이스도 그래서 이게 그냥 저희가 클라우드를 공급했습니다. MSP로서의 역할보다는 뭐 병원을 포함한 이런 헬스케어 영역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시는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돕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질문 주셨던 걸로 돌아가면 저희가 문어밭의 확장이 아니라 이제 고객이 그만큼 이제 그 기업 고객이 이제 3,000개의 기업 고객사가 있으시다 보니까 역사에 맞는 클라우드 기술부터 그다음에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시기 위한 그런 기술 기반들을 저희가 그 고객사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이제 해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사실 저희 목표는 업종에 특화된 그런 클라우드부터 시작한 그런 IT 기술 기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인지하고 그런 비전 하에 이제 지금 조직을 준비해왔던 겁니다. 파트너십이 많다기보다는 그만큼 다양한 케이스의 고객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서울대병원은 병원이죠. 또 그 외의 영역을 하면 뭐 게이밍 고객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제조기업도 있으시고 유통도 있으시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업종이 시장에 전통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저희의 전략은 그런 버티컬 병원이든 금융이든 또 제조든 공공이든 이런 부문별로 요구사항이 다 다르시고 특화된 최적화된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해당 업종에 맞는 이제 최적화된 서비스를 하는 게 이제 저희의 앞으로의 좀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SAP 제휴도 이제 그 기사도 보시면 이게 이제 공공 부문에 특화된 ERP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그냥 SAP를 저희가 클라우드랑 결합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공공에 특화된 SAP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 파트너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버티컬에 특화된 역량을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조직도 이미 이제 인조원 수가 한 126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회사가 총 몇 개 되나요? 법인이 지금 한 16개 정도 됩니다. 지금. 그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이렇게 버티컬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벤더별로 법인도 지금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WS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메가존 클라우드가 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사업을 전담하는 이제 제니센 컴퍼니가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M&A를 했고 그 제니센 컴퍼니가 지금 저희 이 건물이 이제 메가존 빌딩인데요. 이 건물에 붙어있는 바로 옆 건물이 제니스 빌딩입니다. 원래 이웃사촌이었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인수 후에 인수하면 되죠. 더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이제 그 저희 옆 건물로 이사를 왔습니다. 건물은 달라서 이제 조직은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이제 기술 기반은 이렇게 서로의 장점을 보완하기 위한 이제 목적 하에서 또 기술 교류는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구글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메가존 원래 법인은 또 저희 동일 빌딩이라고 바로 뒷건물입니다. 지금 요 한 100m 반경 안에 이제 세 개 법인이 이제 구분돼 있고 또 세 개 법인이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사업을 이제 분담해서 이렇게 전담하고 있는 그런 체계이고요.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버티컬 역량들 예를 들면 뭐 그런 사스 서비스를 위한 그런 소프트웨어 영역으로는 워크플로우라고 하죠. 워크플로우 전자 결제인데 그 페이먼트 결제가 아니라 저희 그 이렇게 그룹웨어에서 예 그 프로세스로 승인을 받는 워크플로우 승인 프로세스를 이제 전자 결제 소프트웨어로 SaaS로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소프트웨어 인라이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인라이프. 예, 거기가 이제 독스웨이브라는 SaaS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M&A인가요? 네, 거기도 지금 국내 유저가 12만 명 정도 됩니다. 약 10년 차 된 이제 전자 결제를 SaaS 형태로 제공하는 이제 전문 회사였었고요. 거기도 인수는 저희가 작년에 그 3분기에 이제 인수를 했었습니다. 네, 저희가 그때 당시 이제 시장에는 어나운스를 하지는 않았었고요.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인수를 했다고 해서 기사를 내기보다는 인수한 후에 저희와 아까 뭐 제니스 빌딩도 이제 저희랑 같이 이전하고 조직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후에 이제 대고객 서비스를 실제로 할 수 있는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좀 법인을 인수했다가 아니라 이제 그 인수를 통해서 저희가 고객들한테 어떤 추가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두 법인 다 이제 인수한 지는 1년
10년이 넘었지만 이제 대고객 서비스 기반을 이제 할 수 있는 단계가 이제 돼서 최근에 시장에 어나운스 된 거는 올 하반기에 이제 알려져 저희의 오퍼링을 이제 알리고 있습니다. 예, 그 전까지는 법인만 인수를 했지 실제 저희 고객들한테 같이 제공할 수 있는 구조는 좀 협업 체계는 준비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체계가 이제 좀 갖춰진 상태입니다. SaaS 쪽도 최근에 이제 인수한 회사들이 인수한 회사가 몇 곳이 있습니다. 이제 아직 거기도 같은 이유로 아직 어나운스는 시장에는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이제 지금 인수가 완료된 곳 한 곳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또 제니스는 이제 LSP라고 해서 라이센스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같이 공급하는 파트너사이고요.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테크니컬 파트너라고 해서 이제 기술 파트너 영역이 따로 있는데요. 네. 리셀링을 하는 곳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특정 솔루션들에 대한 기술 지원하는 그런 또 파트너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사람들과 사람들이라는 해서 회사 이름은 이제 PMPeople.com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법인명은 이제 사람들과 사람들이라는 이제 영어로 PMPeople이라는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대표이사님이 또 고병갑 대표이사님이신데 그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 출신인데요. 이제 MS 사업도 잘 아시고 특히 이제 기술 기반에서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기술 기반에 이제 특화된 몇몇 곳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래서 이제 한 곳 정도가 더 그것도 예, 예. 지금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예. 그래서 아직 완료가 되지 못해서 좀 분야만 알려 미리 말씀드리기에는 그것도 SaaS 영역에서 영역으로 보면 CRM 툴에 더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저희가 버티컬로 특화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지금 그런 M&A나 또 투자를 이제 병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메가존이나 메가존 관계사들이 갖고 있지 못한 역량들을 이제 전문성을 가진 회사들과 이제 연대를 통해서 이제 시너지를 내기 위한 그런 투자나 M&A를 현재는 일부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보안 솔루션 회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특화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 법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 뭐 인공지능 쪽에서도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많이 거두고 있고요. 실증 사례로 국내 대기업에서도 성공 사례를 이미 어나운스 된 건 기아 자동차 같은 건 이미 시장에 저희 PR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인공지능 대상도 저희가 수상을 했고요. 또 이미 그게 컨셉추얼하게 한 게 아니라 이미 상용화가 됐습니다. 이미 기아 자동차가 해외 수출하는 차량에 이미 그 라이브 서비스가 현재 되고 있고요. 즉 이제 설명서를 예를 들면 차량을 이렇게 구매하시고 매뉴얼 책자가 이만큼 이렇게 두꺼운 책자가 딸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저희 여기 계신 분들 다 공통적으로 매뉴얼을 1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신 적은 많지 않으실 거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기능은 뭐지? 하면 그 페이지를 찾아보는 경우는 있어도 이걸 숙독을 1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읽고 숙지하지는 않는 것처럼 필요한 것만 보시지 전체를 함양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그걸 앱으로 차라리 서비스를 해서 뭐 예를 들어 차량이 또 이렇게 리뉴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미묘하게 그런 기능들도 바뀌고 모델별로 특정 옵션에 따라 또 어디는 기능이 있고 없고 이걸 이제 다 획일적으로 다 매뉴얼 문서로 이제 하는 게 이제 비효율적이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AI를 적용해서 이제 매뉴얼을 이제 앱으로 만든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앱으로 비추면 그냥 설명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동영상으로 저렇게 어떻게 누르면 어떻게 동작한다는 거를 영상으로 비추기만 하면 이제 설명이 되니까 현황도 보시면 1년 동안 기아차에서 이렇게 문서를 인쇄해서 배포하시는 보시는 것 중 270만 권을 제작하고 계시는데 버려지는 거는 안 읽혀지는 책을 이제 그런 거를 그런데 실제 그걸 고객들 잘 읽으시면 또 되는데 언어별로 국가별로 다 수출하시면서 이제 언어도 다 다르시고 업데이트도 한 번에 일단 배포가 되면 이제 업데이트도 안 되는 매뉴얼에 적용하셔서 비추면 자동 설명이 되게끔 돼 있고요. 아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실 수도 있으신데 특장점이라면 저게 온라인 상태가 아니실 때도 저 AI 기능이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원래 저런 건 간단한 거 아니냐 지금 저런 사례는 되게 많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고객들도 많은데요. 여기저기서 AI 사례 많이 들으시니까 근데 차이점은 대부분 지금 있는 AR 기능이나 AI를 적용할 기능들은 저런 모바일 단에서 판독이 되지 않고 서버로 보냅니다.
서버로 보내서 거기서 재가공된 AI가 재가공을 해서 다시 디바이스를 뿌려주는 방식이거든요. 즉 인터넷이 끊기면 저 기능이 동작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거는 예를 들어 국내는 커버리지가 다 좋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에 가면 모바일이 잘 안 되는, 특히 데이터 통신이 잘 안 되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가더라도 저런 매뉴얼들은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AI 자체가 판독하는 숙련된 AI 엔진이 저 모바일 디바이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앱 집단까지 저희가 AI를 이제 배포돼 있다는 그런 좀 몇몇 가지 특장점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인식률의 차이가 있었던 게 이런 조명의 상태, 차량이 밤에 저걸 비추면 어둠은 인식을 잘 못한다든지 그 저 간단한 선을 지나가면 안 되고 밤에는 안 되고 그 사진으로 그걸 인식해서 AI가 학습시키는 그 비율이 낮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AI가 학습이 덜 돼 있으니까 이제 인식률이 많이 떨어지셨었는데요. 저희가 저 학습을 어떻게 시켰냐면 3D 환경으로 저 차량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가상에서 AI가 학습을 시킨 겁니다. 빛을 조도를 만약에 럭스 단위라고 하면 럭스 한 단위 한 단위별로 그 가상의 저희 VR 보듯이요. VR 보시면 이렇게 막 아침도 만들 수 있고 게임처럼 낮도 있을 수 있고 밤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가상 환경에서 그 조도를 모든 베리에이션을 다 해가지고 AI 같은 그 심볼을 전 럭스에서 다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각도도 전방위 각도를 다 VR 환경에서 학습을 시켰더니 인식률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상용화까지 가능한 상태가 된 게 저거를 3D로 저희가 만들어서 저 심볼들을 AI를 저 상태에서 학습을 다 시켰습니다. 거리도 예를 들어 뭐 1mm 단위로 조도도 1럭스 단위로 다 해서 가공된 환경에서 학습을 시킨 거죠. 근데 이게 저희가 뭐 최초 도입했다기보다는 이런 형태는 저희가 최초로 했는데 이런 분야가 어디서 적용되냐면 그 자율주행이 결국 차량을 주행시키면서 학습을 시키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언제 튀어나올지 갑자기 옆에서 다른 차량이 튀어나오지 이걸 이제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실제로 일어나질 않으니까 학습이 덜 되는 거예요. 사고나는 상황을 맞닥뜨릴 확률이 낮으니까요. 실제 환경에서는 근데 이제 저 가상환경을 만들어서 사람이 그 1초마다 나오는 거죠. 그럼 AI 입장에서는 사람이 여기서도 나올 수 있고 저기서도 나올 수 있고 이 건널목을 지나면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학습이 되면 그만큼 대응력이 더 고도화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저기 3D 환경인데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사진인 상황인지 VR 환경인지는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니니까요. 어차피 다 사진으로 인식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머신러닝을 학습을 시킬 때 저렇게 가상 환경으로 학습을 시켜서 진짜 차량이 아니라 저렇게 다 3D로 가상으로 차를 만들어서 저 심볼들을 이제 거의 모든 경우의 수로 이제 학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차종별로 원래 한 25만 장의 사진 데이터가 있어야 이게 학습 효과가 나오는데 가상 환경으로 해서 100만 장 이상으로 AI가 학습을 한 거죠. 만약에 AI 가상 환경이 아니었으면 사람이 100만 장을 저 카메라로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떨릴 수도 있고 1도를 사람 손으로 보시기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거리도 요걸 학습시키기 위해서 미리 단위로 조명도 럭스 단위로 바꾸고 각도도 360도로 학습을 시키려면 사람 손으로 그걸 찍는다는 게 이제 어려운데 3D 환경에서는 그게 되지 않습니까? 다 수치로 거리부터 조도, 각도를 다 보시는 저 실제 학습 화면인데요. 저걸 학습할 수 있는 전방위 시야 각도 내에서 다 학습을 이제 시켰어요. 저희 전에는 보신 것처럼 두 명이 3개월 동안 저 사진을 이렇게 했던 거를 가상 환경으로 가서 이제 24시간 동안 학습을 하고 있는 거죠.